안녕하세요, 레덕입니다. 부팅 디스크는 다들 잘 만드셨나요? 생각보다 쉬우셨죠? 1편에서는 윈도우 부팅 디스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보시는 2편에서는 만들어 놓으신 USB로 윈도우를 깔아 볼 거예요. 얼마 안 걸리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본체 후면의 USB 포트에 방금 만든 부팅 USB를 꽂아주세요. 하지만 USB를 꽂고 킨다고 해서 윈도우가 바로 설치되는 건 아니에요. PC에 전원을 넣고 제조사 로고가 나오는 순간 딜리트 키를 겁나게 연타하면 바이오스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바이오스에서 약간의 설정을 해줘야 돼요. PC에 사용된 메인보드의 제조사에 따라서 바이오스 진입 방법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전원을 넣고 제조사 로고가 나올 때 우측 하단 또는 정면 하단에 바이오스 진입키가 영문으로 출력되는 경우가 많으니 딜리트도 시도해보시고 되지 않는다면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스로 들어오셨다면 반은 오신 거예요. 바이오스 위쪽을 잘 살펴보시면 부트라는 메뉴가 있을 텐데요. 거기로 들어가세요. 바이오스 화면도 메인보드 제조사에 따라 화면 구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보드는 에이수스 제품이니 같은 회사 보드면 비슷한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부트 메뉴로 들어오시면 부트 옵션 샵 1, 샵 2 이런 식으로 나열된 게 보이실 거예요. 부트 옵션 샵 1에 있는 장치가 이 컴퓨터에 1번으로 부팅해 볼 장치라는 뜻인데 아무 작업도 하지 않으셨다면 보통 PC에 구성된 SSD가 잡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만든 부팅 디스크를 1번으로 잡아야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겠죠. 부트 옵션 샵 1에 엔터를 누르시면 바꿀 수 있는 장치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장치 중에 저희가 만든 부팅 디스크가 숨어 있어요. 제일 먼저 확인해 보려면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라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팅 디스크로 만든 경우엔 USB 이름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 윈도우즈 부팅 매니저라는 장치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윈도우즈 부팅 매니저라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USB 이름으로 떠 있을 수도 있어요. USB 이름은 보통 USB의 제조사 브랜드 이름, 용량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샌디스크의 크루저 USB라면 샌디스크 크루저 블레이드라는 이름으로 뜨는 느낌이죠. 샌디스크 같이 제조사 이름과 일련 번호만 찍혀 있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팅 디스크를 1번으로 잡으시고 다시 위 메뉴에서 익시트로 들어가시면 Save and Exit 옵션이 있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겠냐는 뜻이죠. 선택해주시면 컴퓨터가 재부팅됩니다. 재부팅이 되면서 메인보드 제조사 로고와 함께 동글뱅이가 겁나게 돌아가고 있고요. 기다려주시면 그토록 기다리던 윈도우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한국어,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입력키, 백일키, 호환키보드로 선택되어 있을 건데요. 바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설치하려는 장치가 노트북이신 경우에는 키보드 설정을 약간은 건드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본값으로 그냥 두시면 돼요. 지금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정품 윈도우를 구매하신 분이라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정품 키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키값을 넣으시면 바로 사용권 계약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 정품을 구매하신 게 아니라면 키가 없음 버튼을 누르시고 어떤 버전을 설치하실지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 상황에서 프로 버전의 기능이 필요하다면 프로를,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홈 버전을 선택해줍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사용권 계약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다시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 유형을 고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옵션인 고급 옵션으로 들어와 주시면 정확히 어떤 드라이브에 어떻게 공간을 나눠서 설치할지 결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용량이 큰 저장장치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싶다면 여기서 분할이 가능하고요. 만약 SSD가 하나거나 굳이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분할 없이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분할이나 설치를 위해선 설치할 저장장치를 고른 뒤 새로 만들기를 눌러줘야 되는데요. 바로 보여드리자면 이 본체에 구성된 SSD가 250짜리인데요. 만약 30기가의 용량을 분할하고 싶다. 그러면 30기가가 메가바이트 단위로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원래 적혀있는 값에서 그 값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30기가는 3270MB이니 대충 계산해보면 20만 8천쯤 되겠죠? 짜잔! 200기가 정도와 30기가 정도로 분할이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 환경이라면 스킵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용량을 결정하셨다면 설치할 드라이브를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윈도우 설치가 진행된답니다. 시스템 하드웨어에 따라서 길면 15분, 짧으면 5분도 걸리지 않는데요. 기다리시는 동안 화장실 가서 물이나 한번 빼고 오세요. 암튼 설치가 완료되면 재부팅하라고 나오고요. 이때 USB를 PC에서 분리하시고 재부팅하시면 된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힘든 일은 없어요. 지금부터는 그냥 선택만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몇 번의 재부팅 뒤에 윈도우 최초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지역 선택은 당연히 한국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예 버튼을 눌러주세요. 올바른 자판 배열이냐고 물어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가 선택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키보드 레이아웃. 이 화면은 그냥 건너뛰기.
다음 화면에선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을 할지 오프라인으로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용하실 경우 여러가지 편한 기능들이 있지만 굳이 그런 기능들이 필요 없을 것 같다면 오프라인 계정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가입은 보이시는 화면에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만약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랜선을 뽑으시고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실 경우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귀여운 이름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죠. 저처럼 몇억이 이렇게. 비밀번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 다음 화면에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다음과 다다음 화면에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잘 읽어보시고 결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회사 컴퓨터라면 얘를 누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댁에서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라면 한 번쯤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겠죠? 여기까지 오셨다면 드디어 깡통 컴퓨터에서 윈도우가 깔린 컴퓨터로 변신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이제 이 상태에서 필요하신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칩셋 드라이버 등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설치해 주시고요. 각종 필요하신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주신다면 이제 완전한 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품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윈도우상의 일부 기능들, 예를 들어 윈도우 10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개인 커스터마이징 기능이나 시작 메뉴 옵션, 작업 표시 줄 옵션 등 짜잘한 부분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으실 거고요. 사용 중 정품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팝업이 뜨거나 화면 우측 하단에 정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반투명 워터마크가 박혀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이 막힌다거나 하진 않으니 걱정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윈도우 10 정품을 구매하셔서 오랫동안 속 편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